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경호입니다. 네, 오늘은 오버슈팅의 전형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매크로 증시 이상 흐름 파악을 가입해 주신 클라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크로 증시 이상을 가입하시면 매일 장마감 시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버슈팅 이론은 이렇습니다. 뭐 금리나 환율이나 주식이나 모두 다 이제 갑자기 시세가 몰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원래의 가치 이상으로 급등하게 돼서 슈팅이 나오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요. 요 부분만큼 다시금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균형점 이상으로 초과한 수요를 갖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요가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흐름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원래의 가치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주식에 관해서, 그 다음에, 한머니가 많이 몰리는 환율, 요런 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 보시면은 107,100원으로 오늘 마이너스 5% 갔고요. 시가총액은 아직도 6,084억 원인 상황, 그 다음에 매출액 보시면은 뭐,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에 비해서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매출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12%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는 거지.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 유보율도 그에 따라서 크게 좋진 않아요. BPS 보시면은 여전히 갭차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아, 이 종목은 퍼가 진짜 너무 높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유보율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보율을 늘리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기업 가치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주주가 뭐 SK텔레콤이랑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대형 주주를 보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느리다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수익을 보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셔서 장기 투자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5년 이상이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어쨌든 뭐챗 GPT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오른 상황인 건데 실제로 이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사는 주가라는 그이 상품은 주식을 통해서 차익을 보기 위해 우리는 사는 거지 회사의 주주가 장기 주주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는 AI 솔루션 사업부 그다음 뭐 빅데이터 CS 사업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사업 부분이 AI for text랑 AI for video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딥 비전, 딥 스피치 이런 식으로 뭐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진 AI 기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22년 매출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153억 8,800만 원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3% 감소가 했다. 요 부분은 뭐 2022년 발주가 순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시총 대비해서 매출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아니 낮은 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매출액.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적정 주가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대부분의 비용은 개발 인력 채용으로 인한 증가가 눈에 띄었다. 무려 25명이나 늘렸대요. 그럼 20%를 늘린 거죠. 그럼 아, 이 회사는 진짜 대표이사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진심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거를 알고 카이나 이렇게 SK텔레콤도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AI for 테스트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초대 용량의 벡터 검색과 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검색을 할수 있다. 지금 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뉴럴 서치 엔진, 코널 서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AI 일상화 고도화 사업의 투자 의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선발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AI 비디오 사업, 음성인식 엔진인 코난 리스너와 뭐 124명의 국내 성우, 영어 성우 이렇게 되어 있고 코난 보이스 구독형 서비스가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향후에 산업과 연계가 크게 될수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딥텍스트 애널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액이 51% 이상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이 51%보다 나머지 좀 적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텍스트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고르게 이렇게 25% 정도 퍼져 있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자본 이용금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유증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에 비해서 자본이 상당히 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단기 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평균 기대 손실률이 20%가 넘어간다는 거. 20%가 넘어간다는 건 상당히 높죠. 아까
그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0.24% 이런 기대 손실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못 받고 있다. 이런 쪽은 조금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대선 충당금 설정 현황 이런 것도 보더라도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뭐 대략적으로 그 간단하게 평을 봤을 때는 AI 쪽으로는 진짜 특화된 기업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왜냐면 개발자도 아까 20% 늘린 거 보셨죠? 선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만 따라준다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도 잡는 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챗 GPT 관련주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여기 대기업 지분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쓰지도 않아도 되지만 문제가 뭐냐면 주가도 그렇게 크게 다시 회복할 확률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 다시 쓸게요. 경영권 문제는 분쟁은 없을 수가 있겠지만 주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경영권 문제가 만약에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SK가 가져가거나 그 한국항공우주가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나 나머지 뭐 어떤 사모펀드가 얘들의 지분을 인수를 해서 이걸 땡기는 경우가 없지 않다면. 근데 이 사모펀드가 들어올 만한 유인이 없죠. 왜냐면 매출액이 저조하기 때문이에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상장 가격이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챗GPT 요거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월 만에 이까지 주가가 확 올랐어요. 그리고 5배 올랐죠. 500% 이상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상황. 딱 아까 봤어도 적정가 가격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오버슈팅 이론과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지죠. 물론 이 회사의 적정가는 여기가 아닙니다. 적정가는 여기가 아니고 아마 이쪽 아래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은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쯤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 지금 뭐 아무래도 미래를 보고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 GPT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 중에서 실제로 매출을 크게 낼수 있는 회사를 갖다가 찾아내든가 아니면은 그 매출액에 적정한 가치가 있는 회사를 갖다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 구간대를 잡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까지는 절대로 추가 매수나 뭐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아예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가 평당가 근처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매도하시고 건전한 종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은 그래도 종목들 다 올라오고 어제도 수익이 나고 있고 오늘도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할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평균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빠지게 돼 있고 안정적인 종목들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종목으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버슈팅 이론에 완전하게 예시로 되는 이 종목 한번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더 빠질 거예요. 평균 단가로 봤을 때는 차마 말씀드리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적정 주가는 여기는 아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GPT 섹터 자체가 한동안 테마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2차 전지 이후에 GPT 오늘 돌았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메타버스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을 고르시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여기 가디언즈 멤버십을 갖다가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참여하신 분들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버슈팅 이론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급등주에 투자를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